나는 기대해도 된다고 봐. 이 템이 꾸지다면은 나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자 들어가보자. 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리프 두 달간 준비한 엑조디아 템 세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풍전야 들어간다. 3, 2, 1 일단 거대한 공포. 자 36퍼의 655입니다 잠재만 보시면 그냥 개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근데 제가 제작비를 올리기도 했으니까 아시는 부분이죠. 이제 66 리턴장 마저 해야 되고 23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66 리턴장보다 23성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업펫이 낮은 것은 66 리턴장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거공이 기대값이 1조 메소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66 리턴작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매개랭님들이 이프도르 하겠지. 만약 뭐를 하면 전섭 1위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림은 끝났다.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전섭 1위 도적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갈 텐데 하 이거 또 살짝 개 같아요. 이거 내가 23성 띄우고 방송 킬라 했는데 1500억을 다 쓰고 22성을 40개 터트리고 복구를 했거든요. 얘 23성 제일 빨리 갈 거니까 잠재만 좀 봐주세요 얘는 그냥. 에? 자 이제 메인 DC는 지금 시작이다 얘들아. 지금 실컷 비웃어 봐라.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니들이 허접한지 내가 허접한지는 이제 시작이다. 자 23성 마이링 준비되어 있고요. 36퍼의 에디셔널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랩당이었는데 865로 바꿔왔습니다. 65작인데 이거 66작으로 할 겁니다. 네. 나쁘지 않지?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 충격받을 거예요. 좀 많이. 자 마이링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링은 식상하지. 36퍼 23성 개나소나 끼는데 이딴 걸로 도적 1위라고 근들갑 떨리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겨우겨우 구해온 식초 형님이 안 팔아주셔서 똑같은 거 사왔습니다 형님들. 쩔어 네즈코 렛츠고. 36퍼의 866 일단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는 스탯달용이랑 무릉용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놀장 다시 칠 겁니다. 주스탯 120 이상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터고 3장 붙여서 놀 15성으로 다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06 럭6의 리턴장 완성시킬 거고요. 자 설거지 완료.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설거지여도 이 완벽한 템 세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거든. 자 여기까지 깔끔하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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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 에디까지 깔 게 없다. 655 865 856 866.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도서 살짝 겸사가긴 한데 그래도 팔아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109에 6% 그냥 가져왔고요.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 준수한 마도서 가져왔다. 하모넬님 슈퍼채팅 만장 감사해요. 와 감사합니다. 해조 형님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전섭 최강 듀블 보여주는 거죠? 아니요 전섭 최강 도적입니다. 그냥 도적 중에 유리. 자 들어가 볼까요? 자 3, 2, 1 23성 고통의 근원 96의 6퍼 06의 럭6 리턴작 36퍼의 레벨당 2는 좀 에반데 럭6. 자 가져왔습니다. 근들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깝치지 마십시오. 에디셔널 바로 밀어버릴 겁니다. 에디 당장 밀 거예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랩당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이 865, 855 이상 올스탯 세 줄이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섭 1위 도적 뭔지 드릴게요 이제부터. 보통의 거는 23성입니다. 깝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뭔지 알지 여러분? RT7행님의 전섭 최강 데이브레이크 팬더드 96의 6퍼에 06의 06 떡작 36퍼에 866 제가 띄운 866. 미치겠습니다. 데브팬 진짜 전섭 최강이고요. 23성 지금 23성들의 향연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도적 1위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존나 예쁘죠 96의 6퍼. 아니 이 새끼가 얼마나 미친 거냐면 160제랑 추업이 똑같아요. 160제가 96의 6퍼인데 얘는 지금 얘도 96의 6퍼예요 140제입니다 if 06의 럭6 완장만 할시 전섭 최강 범접불가 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살짝 냄새나지만 제가 이제 일단 2추의 보공 정도는 띄워왔어요. 2추의 보공에 그냥 준수한 옵션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시고 이거는 이제 if
1추 보대물 띄우면은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저는 이거 잠재 그대로 안 냅둘 겁니다. 잠재 오리탈까지 계속 돌릴 거예요. 12, 12에 보공이나 12, 40에 35 이상만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126에 6퍼에 12, 12, 12에 865 초극추업 36퍼 매물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36퍼 템 중에 추업까지 좋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미래의 그 한계치가 굉장히 높다. 이프 도르로 보기에 최고의 몽벨이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요거 스탯 딸용으로 잠깐 껴놓은 건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부위 다 오리탈 윗잠재 총 오리탈. 오른쪽 거는 이제 펀치킹용이고요. 나로로 그냥 가끔 자전 갈 때 쓸만한 이제 뚝배기고요. 추업만 띄우면 되고 이제 공룡 리턴 떡장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 거는 이제 공룡 럭룡 리턴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모자 둘 다 오리탈이라 보시면 돼요. 모자가 두 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컷. 얘들아, 올 게 왔다. 다들 알지? 느낌 오지? 자, 들어간다 얘들아. 23성 36펄 868 에디탈 100에 5% 추업에 66 리턴 완작 배고픈 제리엑님의 루컴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866 아닙니다. 대제리 868-36퍼 이겁니다. 진짜 쩔죠 님들. 이건 진짜 쩌는 거예요. 06 럭룡 완작에 36펄 868에 23성입니다. 추업은 제가 돌릴 거예요. 추업은 제가 100에 6퍼 이상으로 싹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님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가웬 왜 3임? 가웬이 원래 온데 리프를 해왔잖아. 일단 템을 받고 그 리프 캐릭을 옮겨와서 도적한테 다시 주면은 두 개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가웬이 3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프도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36퍼에 866 잠재 너무 깨끗하죠? 요거는 이제 추업 돌리고 능력의 럭력도 끝내고 23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생직작한 거 진짜. 자, 39퍼 오리탈에 또 198 전섭 최강 깡추 766 에테르넬 상입니다. 198 깡추 제가 띄었습니다. 이론상 최대 추업이고요. 강환불 최대 추업. 강환불 333만 개 돌려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 영환불은 16만 개 돌려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최대 깡추입니다. 그리고 에디셔널 관련해서 이제 올롤롤이 효율이 어느 정도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250제부터는요 올롤롤이 럭럭럭보다 좋습니다. 럭올롤이 1등, 럭올럭이 2등, 올롤롤이 3등, 럭럭럭이 4등 요렇게입니다. 그 250제에서는요 전섭 최강 도적 상위 요거 23성만 달면 됩니다. 06에 럭룡 리턴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직작한 거. 이것도 강환 최대 추업 156에 6퍼 그냥 최대 추업입니다. 36퍼에 766 에디셔널은 방금 설명드렸고 23성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극추에 36퍼라 39퍼급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윗잠재 39퍼를 기다렸다가 그거를 23성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리탈 아케인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크게 힘 안 줬어요. 오리탈 33퍼에 에디셔널 866 이렇게 가져오고 추업도 좋죠. 136에 6퍼에 힘덱 다 달렸습니다. 06 리턴작 완성돼 있고 에테르넬로 넘어갈 겁니다. 임시로 아주 훌륭한 옵션이죠. 이 정도면 이것조차 오리탈입니다 님들. 곧 버릴 템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선 이제 가장 좋은 걸로 가져온 거니까 이게 힘 안 준 거예요 님들. 자, 이렇게 가져왔고 아, 우리 대로후닝 우리 RTX님과 대로후닝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릴 차례죠 지금. 자, 대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로후닝의 커맨더 포스 이어링 전섭 최강 143에 힘덱 다 달린 6퍼 오리탈 33퍼 이게 거의 35퍼 이상급이에요. 거기다 에디셔널은 내가 뭐라 했어. 듀세카한테 가장 좋은 에디셔널 럭 올롤 그리고 윗잠재 35퍼 이상입니다. 추업이 143에 6퍼 그 어떤 36퍼를 가져와도 이 커밴더 포스 이어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추업이 너무너무 살아. 아케인에서도 님들 이런 추업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커맨더 포스 이어링에 맛있게 달렸다. 이것도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23성 그리고 이제 역시나 힘 좀 뺀 오리탈 올롤롤 아케인 쉐이드 시프 숄더 요것도 이제 요거로 이제 갈아타야죠. 오늘 에테르넬 시프 숄더 일단 22성부터 한번 가볼 거고요. 에텍 현장 있으니까 힘 크게 안 줬지만 그래도 오리탈입니다. 자, 여기선 이렇게 힘 안 줬고 자 얘들아 알지? 자, 다음 또 뭔지 알지? 아, 이게 또
보여줘야겠구만. 자, 23성 배고픈 제리 33에 138에 오퍼에 공유니턴 완작에 크크크에 크럭 올입니다. 23성입니다. 크크크가 다 이긴다. 그 주인공 크크크입니다. 일단 06에 럭사 리턴 이상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굳이 06 럭6 리턴 할 필요 없죠. 님들 에테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알지 얘들아? 이제 또 알지? 자, 23성 아케인 쉐이드 블레이드 배고픈 제리 33에 40-40-12 쩔어내고 진짜 감사해요. 대 배고픈 제리의 템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18개 중에 오리탈 16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 템인지 느낌 좀 오시나요? 여기서 23성이 끝인 것 같냐? 아닙니다. 자, 여기 23성 하나 더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에디셔널 주식카 최강 1위 옵션인데 윗잠재는 아쉽게도 33퍼다. 하지만 힘 좀 뺐다고 그냥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에테르넬로 바꿀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에테로 바꿀 부위 4부위인데 4부위 중에 2개가 23성이고 오리탈입니다. 오리탈 3개에 하나는 그냥 33퍼. 자, 너 하트에 손댔지? 아, 미안하다 얘들아. 하트에는 손 안댔다. 아니, 왜냐면 블랙하트 낄 거라 그냥 냅뒀어.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쳐주세요 님들. 요거는 개쓰레기 매지컬 11리턴 한 절반 하다만 하트입니다. 요건 그냥 블랙하트 낄 거니까 인정해주시고. 자, 그리고 미트라에도적 33퍼에 30퍼. 자, 요거는 그냥 초고수팽 요즘 기본 소양이죠. 요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났냐?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피어리스 리스트. 자, 스탯 개 높습니다. 137 심대긴럭 다 붙었고요. 공격력 117에 윗잠재 40-12-9에 에디공 30퍼. 저는 지금부터 듀블 섀도어 전섭 1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섀도어는 일단 제가 무릉 가서 90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야, 스탯달을 봐야지. 그래 안 그래? 스탯달 봐야 돼 안 봐야 돼 님들, 이거 감안해 주셔야 돼요. 어센틱 남들보다 스탯 몇천 낮은 겁니다. 몇천이 낮은 건데 3-1 10만 5천. 10만 5,030에 심대긴 다 만 넘었습니다. 전섭 최초 아니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럭 스탯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센틱 포스만 완성되고 뭐 농장, 유니온 요런 거 완성 레벨업 하면은 그냥 11만입니다. 11만은 확실한 상태야 지금. 와, 요정도인 거 아시겠나요? 자, 아무튼 이 엠블렘 1억 넘게 쓴 것도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넘겨줬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스탯달을 안 한 상태의 스탯을 한번 봐보자. 심지어 님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놀극 리턴도 완작 안 했습니다. 이거 놀극 11작 안 돼 있고요. 이것도 놀극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이 상태로 몇이냐? 3, 2, 1. 92,000. 아, 자, 레벨 285까지 찍고 유니온 이런 거 하고 농장하고 하면은 10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케이, 빠르게 템 한번 훑어드리고 녹화 끊을게요.